우리 가족의 식사예요. 기리밥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 방금 만든 꿀고구마, 자색고구마, 닭찜을 했어요. 굴소스하고 식초 좀 들어가고 간장하고 사탕수수, 설탕 약간 들어가고 참기름 넣고 후추 좀 넣었고 식초 좀 넣어서 이렇게 팬에다가 노리노리 구운 고기 위에다가 이걸 짜방이 넣어서 졸였어요. 그리고 이건 새콤새콤한 부추김치에다가 오늘 우리 가족의 된장찌개, 기리밥에 닭찜 아주 맛있네요. 여기다 이제 떡볶이 떡이 들어와서 쫄깃거려요. 맛있어요. 여기 이제 신의 한 수는 닭찜에다 나는 언제나 떡볶이 떡을 좀 넣어요. 그래서 같이 쫄깃거리고 꿀감자하고 자색고구마, 꿀고구마 같이 넣어서 떡볶이 떡에다가 이렇게 닭을 노릇하게 구운 것을 같이 졸였어요. 아주 맛이 기가 막혀요. 아주 맛있겠죠? 우리 이제 남편은 벌써 삼식님은 벌써 시판 저기 안 먹겠다 하더니 닭찜 딱 보더니 바로 들고 가네요. 맛있어 보여서 그냥 안 먹겠다 하더니 그냥